태양광 발전이 가장 활발한 전남 지역에서 내일부터 새로운 재생에너지 발전 허가가 중단됩니다. 그동안 부족한 송전망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발전 허가를 내주다 보니 전기를 만들어도 보낼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졌던 지난 20일 최대 전력 수요는 97.1기가와트. 역대 여름철 최고치를 넘어섰지만 전력 대란 우려는 없었습니다. 전체 발전량 중 17%를 차지한 태양광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기 때문입니다. 원전 수준에 거의 육박한 상황인데 얘가 날이 맑으면 이제 출력이 최대한으로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일조량이 많고 여유부지가 넓은 전남 지역에서는 태양광 발전에 딱 좋은 조건입니다. 실제로 전임 정부에서 태양광 활성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됐을 당시 많은 사업자들이 전남에 몰렸고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발전 설비 용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 주부터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 허가에 제동이 걸립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넘쳐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할 형편인데 초과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공급망인 송전 능력 역시 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호남 지역에서 이제 신규로 발전 사업을 허가를 받는 것이 주로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전력망 건설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과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겹쳐서 지금 상황이 발생했지 않았나. 환경단체들도 재생에너지 정책에 큰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온 인류의 동시대적인 목표인데 재생에너지를 승시키겠다고 하는 이 정부 정책을 어느 누가 수용할 수 있겠는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만이라도 좀 더 늘려달라고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있지만 정부는 당장 9월 1일부터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 규제 정책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